우리나라 극빈층의 소득이 1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70대 이상 노인 가구가 대거 빈곤층으로 추락하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계청 가계조사 결과 소득을 10개 구간으로 나눴을 때 최하위 극빈층의 월 평균 소득은 84만 원이었습니다. 1년 전보다 12% 줄어든 것으로 최저 생계비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한참 부족합니다. 가장 큰 원인은 근로소득 감소로 1년 새 36%나 줄어들었습니다. 저소득층이 주로 일하고 있는 임시 일용직 일자리는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된 올해 1분기에 18만 개 넘게 줄었습니다. 제조업 구조 조정과 내수 부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영세 업체들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고용을 줄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70대 이상 노인 가구가 대거 빈곤층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소득 하위 20% 가구 가운데 7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43%까지 급등했습니다. 우리나라 노인 2명 가운데 1명은 중위 소득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대적 빈곤층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소득 주도 성장을 핵심 정책 과제로 추진하고 있지만 노인 비중은 늘고 취약계층 일자리는 줄어들면서 소득 불평등이 완화되기에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YTN 한영규입니다.